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률이 제일 낮은 나라 1위는? 어떤 나라가 1위를 차지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0위 케냐, 19위 알제리, 18위 포르투갈, 17위 캐나다, 16위 헝가리, 15위 스위스, 14위 폴란드, 13위 룩셈부르크, 12위 독일, 11위 덴마크, 10위 핀란드, 9위 그리스, 8위 오스트리아, 7위 체코, 6위 노르웨이, 5위 슬로베니아, 4위 일본, 3위 중국, 2위 태국, 1위 대한민국. 45개국 인구 34억 명 중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한국은 0.06%로 가장 낮았으며 남미 페루는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K-방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더 관리를 잘해서 빨리 코로나 시대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맞아요. 좀 준다 싶으면 또 늘어나고, 그쵸? 좀 이제 끝나가나 싶으면 또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지치는데, 여러분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겨냅시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